여러분이 그렇게 파헤치지 않으셔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와요. 올라올 때 처리 잘하실 연구를 하셔야지. 묵은거 헤집고 다니겠다고 하면요, 오히려 본인이 이거는 오버의 수행을 합니다. 제대로 그렇게 관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괜히 휘젓고 다니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제대로 처리되려면요, 묵은 여러분 안에 있는 묵은 업이 제대로 처리되려면 업은 조건을 만나면 다시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올 때 여러분 업 깨끗이 처리할 자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처리하시면 깨끗할까요? 몰라. 참나 상태에서 그 업에 휘둘리지 않고 그 업을요,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롭게 자명하게 그 업을 돌려서 쓰실 수 있어야지 그 업이 깨끗이 처리돼요. 안 그러면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끄집어냈다고 해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업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쌓였는데요. 여러분이 무지와 아집으로 나만 알고 내 욕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업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업이 튀어나왔을 때 지금은 다르게 그걸 써야 돼요. 생각을 하더라도 자명하게, 양심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자명하게, 양심적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자명하게, 양심적으로 다시 돌려놓으셔야지 좋은 업이 다시 저장이 돼서 기존 업을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고 밀어냅니다. 좋은 것들이 나쁜 걸 밀어내고 차지하는. 요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데, 즉 뭐가 선이고 악인지도 모르는데 업을 지운다. 그렇게 해서 지워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기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기분 내고 나면요, 오히려 다시 더 세게 돌아와요. 괜히 건드려 놓으면 더 돌아와요. 차라리 안 건드리는 것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왜? 내가 지금 내 업하고 다 싸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도 그걸 아니까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줘요? 지금 모든 업을 여러분한테 총툴통 시키면 또 닦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의식 잃어버리지. 정신 잃어버릴걸요? 하늘이 여러분의 에고 수준을 감안해서, 역량을 감안해서 참나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이겨낼 만한 그 정도를 자꾸 내놓는다고요. 그럼 그거랑 싸우면서 그거랑 이제 그 일을 잘 해결해가는 그 요령을 배우셔야죠. 갑자기 역량도 안 되는데 모든 거 다 나와라. 가가지고 혼자 가서 적진한테 야, 싸울 사람 다 덤벼 하니까 다 나오면 도망가야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원래 전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좁은 길에서 적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나는 한 명하고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서 해야죠. 근데 하늘이 그렇게 해줘요. 지금 이번 생에 다 못 갚아요. 영원히 우리가 조금씩 갚아가는 거예요. 닦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마음도 욕심이에요. 실체도 모르면서 내가 오늘 다 처리하겠다. 이거 다 욕심입니다. 망상입니다. 지금 오늘요, 가족하고 만나면서도 뭔가 터져 나와요. 내 속에서. 나를 막는 게 터져 나와요. 그거 지금 깨어서 양심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세요? 오로지 이것만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외에 마음이 뻗어나가면 빨리 가져오세요. 몰라로. 혼자서 너무 많은 적과 상대하시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지금 제일 찜찜하신 거, 그거랑만 상대하세요. 그게 왜 찜찜했는지 고민해보십시오.